네트워크 안 되겠네. 마 죄송합니다. 마 네트워크가 좋지 않아가 자꾸 끊기네. 마 은혜 사투리입니까? 마 은혜 김치고 일사 사투리입니다. 마 저 방산 김치입니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. 마 네 강산 김태호입니다. 아 멋있다. 그러니까 생방 되고 있는 건가? 아, 네 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이게 네트워크상 네트워크가 너무 네, 계속 끊기네요. 죄송합니다. 이 방이 좀 그래요 이 방. 네. 근데 아, 이 방밖에 없어가지고 네트워크 뭐 한마디 해? 네트워크 한마디 해. 야 멋진다. 전화해? 수십만 원 해. 자 네트워크로 자연지구 네. 네? 네. 안녕하세요. 트. 트. 트집 잡으려고요? 와 와. 크. 너무 날아갑니다. 내가 그게 궁금한데 왜 다행히 다 보냈어요? 몰라요. 그냥 자기 할 만한 싶은 것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. 그냥 골라야 하나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필승. 지민이 죄송해? 죄송합니다. 지민이는 이제 1회 1죄송이죠. 지민이 왜 죄송했는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한번 얘기해보자. 아 저희가 별명 붙였어요. 박죄민이라고. 죄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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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게 됐어. 아니 근데 말도 안 돼. 누나 주야만. 근데 대처 되게 잘했어. 주야만. 귀여웠어. 네. 근데 이제 말도 안 돼. 스태프분들이 약간 그 감정에 빠져서 뭔가 말을 못 이어나가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약간 아니야 끝을 올려. 아니 근데 그 감정에 복과시킬 타이밍 아니었어.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. 복과시킬 들어왔던 거 아니야? 아니 그럼 뭘 합시다. 아니 이거 잘 풀어줘야 돼. 그렇죠. 봤었던 거잖아, 그지? 진짜 지민이 어땠죠? 이거 다 그 마음 안다. 제 마음이 마치 저 세종대로. 왜요? 보여있어요. 다 보여있고 정말 뭉텅이로 다 묻혀있죠. 소화더라, 소화. 아 이제 더 먹어요. 우리 이제 유엔 얘기죠. 자,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자초지 좀 궁금해하시는 사람들 말고 자 비행기 탑 떴어요. 네. 내렸어요. 몇 시 내렸죠? 10시 내렸죠? 아, 아니야. 9시 50분. 9시 내려서 바로 헤매. 그래서 막 이제 돌아가지고 막 호텔 와서 헤매하고 10시... 유엔 딱 가니까 12시였지. 그렇죠. 아 지금 10시에 내렸나? 밤 12시쯤 왔어. 이동하고 하는 거 해서 이제 한 12시. 12시에 11시 50분에 출발을 했죠.